小康妮来台湾了，一头飘逸的金发，拉着小行李箱，轻松的装扮真是超可爱的啦。Introduce yourself. I'm Connie, 7 years old. 害羞的跟大家打招呼。小康妮年纪才6、7岁，在英国选秀节目中演唱 Somewhere Over the Rainbow， 开口唱第一个音就让评审感动落泪。现在来台湾宣传，小康妮当场献唱一曲。就是这样天真的声音，让小康妮在英国累积的唱片销售已经超过了10万张。现在来台湾要给大家见识一下她这个小小天后的厉害。记者林柱强桃园报道。全世界를놀라게한천상의목소리코니텔번양의내한기자회견이있었습니다취재여기또한대단했는데요자엄청난프레시세대쪽에등장한화제의주인공은요바로이깜찍한꼬마의아최연소꼬마죠아꼬마가수코니텔봇이었습니다아너무귀엽죠한국을찾은소감은어떨까요 I like the tall buildings and the people are really nice. I felt really happy and exciting to go on the other. You can just show us. Oh, it's beautiful. There we go. That one's so cute. Which one do you like the most? You can swim. Can we sparkly one? Huh? Okay, 이거 입어보고 리허설 할게요. 네네. Why don't you just try to wear this? Manchester United. Beckham. I like Beckham. Exactly for you, Beckham. This is your dad. Thank you. Thank you. Oh, I love you. Bye bye. That's it. Beautiful. 깜짝 놀랐을 겁니다. Why can't some
전율. 와. 중간에 막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게 막 떠오르면서 그냥 막 반성하게 되고 그냥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정신, 그냥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냥 얼굴에 붓기가 살 빠지면서 그냥 와, 어떤 언어로서 이 능력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아, 먼저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Connie. 인형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신기하죠? 날개 없는 천사 같아요. 얼굴도 어떻게 이렇게 작아요? 우리 코리아 얼굴 얼마나 작은지 제가 비교해 드릴까요? 네. 어깨 때문에 어깨 코니 앞으로 봐봐. 그거 내 말 다 알아듣네. 마치 그 월트 디즈니 만화 속에 내가 들어가서 무지개를 걷는 기분이었어. 근데 이 휠이 이렇게 하면서 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오, 이거 하는데 그냥 너무 소리가 감미로워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기타 소리가 나더라고요. 기타 소리가. 예. 그게 거슬리는 거 있죠. 오히려 반주, 무반주면 더 아름다울 것 같다고 들 정도로. 거두질 매고 일단 무반주로 다시 한번 더 그 노래를 저희들이 나도 한 번만 하고 계세요. 나 한 번만 하고. 나 한 번만 하고. 이게 진짜. 사인 받으려고 그랬어. 아. My name is Korean rapper. Monkey. Yeah. Hug, hug, please. Hug, please. I love you. My name is Korean Justin Complex. 아이고. 야, 너희 형수 계약을 하지. 개인적으로 우리 이 친구의 영상을 전 다 봤어요. 우리 코리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잭슨5의 밴을 부르고 저는 그 영상을 다 보면서 정말로 팬으로서 사인 한 장 받고 싶습니다. My name is Leeteuk. L-E-E-T-E-U-K. 어머, 7살인데 영어도 잘 쓴다. T-E 사인을 어디서 많이 해봤나 봐요. 이름도 물어보고 그런 거. 어머, 사인! 어떻게 해? 오디션 당시에 불렀던 잭스5의 밴을 이렇게 조금 들려줄 수 있나? And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With a friend called my own, I'll never be alone. And you, my friend, will see you've got a friend in me. 와. 이렇게 체구가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When I was six, I went on a show called Britain's Got Talent, and I sang, and people cried, and after the show, I had 36 million fans on YouTube. 제가 6살 때 브리텐스 갓 탤런트라는 영국 TV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예. 쇼가 끝나고 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3,600만 명 정도의 팬이 생겼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데요. 아,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아, 한 20만 장 정도를 판매한 최초 가수로 됐습니다. 언제부터 도대체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건지 너무 궁금해요. No, I've never taken any singing lessons. 네, 아니요. 한 번도 배운 적 없습니다. Since I have been a baby, I love to sing. 코니아에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노래를 부르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When I was
was 4 months and died because she was very ill with cancer. 제가 4살 때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My mom also became very sad and upset. I carried on singing and my mom is fine now. 엄마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제가 매일매일 엄마한테 노래를 불러줬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병이 치료가 됐다고요? 네. 천사야, 천사. 그럼 엄마한테 늘 무슨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지금 이 노래를 불러드렸나? Can you just Over the Rainbow? Sing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ld. Can you just show us a little bit? Yeah.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a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ah. Wow. 이 wonderful world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군요. 우리는 조금 루이 암스트롱과 It's a wonderful world. 아, 정말 맞다. 모든 노래를 부르면 자연산 유기농 웰빙으로 뽑아내. 그러니까 소름이 막 돋는데 노래할 때 무슨 영감을 가지고 부르는지도 한번. Think of my nan. 아, 그 할머니 생각해요. 아. 마지막으로 우리 그 스타키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본인이 또 자신 있는 노래 한 곡 네. 부탁드리고 싶은데. 휘트니 휴스턴가 1992년에 대히트사세다 코노 곡. それでは お聞きください. どうですか? 素晴らしいですよね。 これだけ歌がうまいんだったらどんな歌でも上手に歌えるはず。そこでこんな曲をリクエストしてみました。 这是台湾的小胖林玉群。 这是英国选秀节目捧红的六岁女孩小汤尼，他们都是因为选秀节目脱颖而出的草。 Klar und schön, eine kleine Lerche. Toll.